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지속 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의회 단양 대강 단성 적성 지역구 김영길 의원입니다. 단양 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지속 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은 충북의 북쪽 끝에 백두대간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분계하는 곳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대중교통이 환경이 절대적으로 연약한 곳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환경이 연약한 단양군에 충청북도의 관심과 배려로 교통 편의를 제공해 왔던 단양, 영동, 충북선 직통열차가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 열차는 충북을 어디든 갈수 있는 대중교통 편으로 충북과 단양을 연결해 주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루에 두어 번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운행되며 단양과 영동을 포함해 이 열차가 정차하는 충북 도내의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열차이기도 합니다. 비용 대비 편익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열차 운행으로 우리 단양 군민은 충북에서 변방에 있다는 소외감을 덜고 연약한 대중교통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돼 이동권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 열차가 중단 없이 운행되도록 건의문을 채택해 충북도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지속 운행 촉구 건의문.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이 지나는 충북의 항복을 극복하기 위해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레이크파크 은혜 상수 조성으로 충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우리 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다른 관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김영한 충청북도지사님께 단양 군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단양은 충북의 북쪽 끝에 백두대간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분계하는 곳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으로 지금까지도 대중교통 환경이 절대적으로 연약한 곳입니다. 중앙선 철도 복선 전철화와 중앙고속도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그나마 교통 환경이 개선된 상황이지만 인터넷으로 세계와 실시간 소통하고 있는 2023년 현 시점에도 여전히 도청 소재인 청주와 충북 남부 지역을 잇는 단양의 대중교통 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환경이 연약한 단양군에 충청북도의 관심과 배려로 2014년도 담비와도 같은 철도교통편이 생겨 이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단양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충북의 북쪽, 단양과 충북의 남쪽, 영동을 이를 사회 직통으로 연결해 주고 있는 단양 영동 충북선 직통 열차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이 직통 열차의 운행이 중단된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2014년 이후 올해로 10년째 단양 군민들에게 이 열차는 충북을 어디든 갈수 있는 교통편으로 충북과 단양을 연결해 주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루에 두 번, 단양과 영동에서 출발해 충북 지역 곳곳을 이어주는 이 열차는 특히 이동이 많은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운행되며 단양과 영동을 포함해 이 열차가 정차하는 충북 도내 곳곳의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해주고 있는 열차이기도 합니다. 충청북도의 정체 수립과 실행에는 많은 고려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비용과 편익은 중요한 고려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에 비용 대비 편익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외된 곳과 작은 지역,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험을 겪고 있으며 대중교통 여건이 절대적으로 연약한 곳, 그래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언제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중앙 지방과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단양은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험을 겪고 있는 지역이며 대중교통 여건에 열악해 지역 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 필요한 곳이기에 충청북도의 특별한 배려로 그동안 단양, 영동, 충북선 직통열차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열차 운행으로 단양 군민은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돼 지역 간 이동권을 보장받아 왔고 그로 인해 충북의 변방이라는 소외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차가 운행 중단된다는 소식은 우리 군민을 또 한 번 좌절하게 만들고 충북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의식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광이 주력 산업인 우리 군에 이 열차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단양을 방문하는 이들에게도 교통 편익을 제공해주고 있어 이 열차의 중단은 철도 교통편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커다란 상실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간 내륙 지역인 우리 단양은 소백산과 남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관광을 주력 산업인 지역 발전을 이루어온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방문객 수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의 고통을 우리 단양군민은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역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큰 희망을 품고 있는 시기에 이 열차의 운행 중단 소식은 아쉬움을 넘어 충북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단양군의 한계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양 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운행은 비용과 편익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역 간 균형 발전 교통 복지 실현이라는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커다란 편익을 담고 있는 충청북도의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와 균형 발전의 상징과 또 같은 곳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시외버스 노선도 줄어든 더욱 연약해진 단양의 대중교통 환경에서 일일 사회, 제천, 청주, 대전, 영동을 한숨 없이 불편 없이 이어주는 이 열차는 그만큼 단양 군민에게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2023년 우리는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위험을 겪고 있는 저발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과 충청북도의 하두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레이크파크 은행상수 조성 사업도 결국은 중앙으로부터 소외돼 저발전 상황에 있는 충청북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일 것입니다. 우리 단양 군민은 도지사님께서 충북에 대한 사랑과 충북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를 향해 보여주신 결기를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중앙정부를 향해 토로하며 요구하시는 배려와 지역균형 발전의 정신이 우리 단양군을 향한 도지사님의 따뜻한 시선에도 늘 함께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와 같은 3만여 단양군민의 뜻을 대신해 도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처럼 소외 지역을 배려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연약한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단양 영동 충북선 직통열차가 도지사님의 넓은 안목과 깊은 통찰로 앞으로도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3년 2월 20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 단양 영동간 충북선 직통 절차 지속은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영길 의원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